일단은 앉자마자 얘기했지만 네. 제가 사업 관여 여쭤봤잖아요. 네. 부동산. 부동산 지금 이거 어디 사고 있어요? 저 그냥 1인 법인이라서 네. 제가 부동산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집을 사고 팔고 네. 매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업에 네. 뭔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부동산이 이제 개인적인 사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지금 계신 요 부동산에서 좀 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몸담고 있는 여기 회사지 여기 보면은 여기서 좀 문제가 있을 때 보여가지고 네. 여기서 이동이 한번 나오거든요. 음력으로 3월달 지나가지고 양력이면 3월 좀 지나서 되긴 해요. 네. 4월달이나 네. 뭐 5월 되 네. 5월 안 가요. 우리가 4월 한 네. 중순 네. 중순 안 돼서 3월 네. 한 셋째 주 정도 되면은 좀 이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뭐 네. 어떻게 이렇게 꾸려 나간다 할지라도 네. 본인 기운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서 오래 있을 사람은 못 돼요. 아, 그 부동산에서? 네. 지금 있잖아요. 제가 재개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재개발 부산 가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거기서 내년 3월 그 무렵에 나온다 이 말인가요? 지금 사실 조금 힘들고 맞아 힘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본인이 원래 있어야 될 시기는 작년 하반기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36세 음력으로 한 7월달, 8월달 이때 원래 한번 이동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본인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 지나가고 나서 내년에 음력으로 3월달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바람이 불거든요. 이때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본인한테 아마 이롭게 이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동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이동을 못 하실 운. 근데 본인이 좀 지금 더 힘들긴 하지만 네. 이 시기 잘 이겨내시게 되면 내년에 3월달 지나가지고 네. 이동이 들어도 이때는 아마 좀 큰 곳으로 좀 큰 사업장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작은 곳은 아니고 아까도 네. 부산 얘기 잘 하셨어요. 맞네요. 네. 물가나 본인이 물가 쪽에 있으면 좋아요. 본인이 부산에 있으면 아마도 지금 대구보다는 좀 답답한 것도 덜할 것이고 이 용궁의 이 대감님이 되게 크게 들어오신다. 그래서 본인 바다 쪽 가시면은 근처 그 물 쪽으로 가시면 되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구는 사실 잘 안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부산에 이게 부동산을 여러 개 샀는데. 네. 아, 샀어요? 네. 잘했네. 있는데 지금 좀 팔고 싶거든요, 전부 다. 왜 팔아요? 그거 돈 될 건데. 아, 그래요? 네. 그게 본인한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차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 좀 정책은 좀 바뀌겠죠. 근데 네. 본인은 경기 타는 사람은 사실 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물론 그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부산에? 부산에 무슨 네 개 있고 네. 되게 울산에 하나 네.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목포에도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부산 네 개, 울산 한 개. 목포에 하나 있고 대구에 이제 하나 있는데 다 팔고 싶거든요. 안 돼요. 예, 팔지 마세요. 부산에 이 네 개 중에 한 개는 없애도 되거든요. 부산에 여기는 세 개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울산, 목포, 대구 여기서는 없앨 게 없는데. 아, 그래요? 예. 본인한테 이게 지금 당장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운 들어왔는데요. 운 들어왔는데 근데 운은 들어왔는데 본인이 이 운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운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많나 봐. 네. 네. 본인 자신을 잘 모르는가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 자신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바람이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자꾸 처지는 타면은 자꾸 이겨내려고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서 내가 속마음 좀 털어놓는다든지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속마음이 아니라 조금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나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좀 많이 털어놓고 사시게 되면은 아마 본인은 사업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부산에서 이제 재개발 네.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너무 치이고 마음이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 기운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말을 잘 안 하잖아. 본인이 꾹 눌러 참고 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없고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힘든 거는 내가 어느 정도 힘들지 알 수 있지만 내 가족이 힘든 거는 본인이 못 견뎌요. 힘들다고. 효녀라고요. 아. 어, 그래서 맞잖아요. 아. 칭찬을 받는 게,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칭찬 받고 이런 게 조금 좀 어색해. 어색하죠. 네. 왜냐면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점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 기준점이 높으면은 네. 어떤 힘든 것도 다 버텨낼 수 있어요. 아. 그 대신에 본인 스스로가 네. 긍정적인 생각만 가진다면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한 4개 더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크게 하실 분이라고요 사업을. 그러니까 각각 지점마다 지역마다 네. 하나씩 둬도 괜찮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좀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 네. 부산에 4개 있다는 게 본인한테 욕심이었던 거지. 아직까지는 3개로 보이지만 내년에 네. 음력으로 네. 4월달 내년에 네. 음력으로 한 11월달쯤 되면 본인한테 이 4개이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아직 한 개 좀 버겁다 본인이. 근데 이거는 본인이 끌고 와야든지 아니면 버리거든. 그건 본인이 결정할 거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내게는 좀 버거운 감은 있고 근데 내년에 11월달 지나가고 나서 내후년에 음력으로 2월달 3월달쯤 되면 아마 이 4개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이 좀 이렇게 조상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 부모님 자에서도 조금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사주이다 보니까 조금 본인이 좀 많이 힘들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게 있고 네, 네. 근데도 잘 살았어요. 본인이 악착같이 살았고 근데 네. 아마도 지금부터 운 들어와요. 아,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몰라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네, 나머지 네. 한 개를 이거 지금 정리해라 말아 할 수는 없고 네. 참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진호기를 해주면 참 좋거든요. 참 좋고 진옥이라고 조상 이제 만조상 진옥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제 내가 부모님까지 케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한번 하고 나서 안고 가는 것도 괜찮고 좀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몰라요. 저는 나쁜 건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나쁜 건 안 보이고 네, 네.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자신감. 근데 네. 본인은 혼자 있으면 좀 너무 외로워서 자꾸 다운되는 게 있어서 지금 만난 사람 있어요. 만나서 저 결혼했는. 아 결혼 그 배우자 있잖아요. 근데 나 지금 혼자인 것처럼 나와서.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도 부부 같은 느낌이 네. 없어서. 좀 약간 한번 이혼 위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부부 같은 느낌이었고 네. 지금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부부 간의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본인 또한 조상 내 부모가 있고 조상님들이 있듯이 그분도 또한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다 끼지 않는 조상님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그분한테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걸 원하는데 저는 이미 약간 상처가 좀 있으니까 남편한테. 근데 이혼 그럴 거면은 이혼했지 본인이 왜 살고 있어요? 본인이 이 불사 그래 맞 그래 이 불사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 못해요. 자식 때문에 본인 참고 산다고. 내 새끼 하나 잘 키우려고 참고 산다고. 근데 자식은 또 부모의 기운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의 기운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식 또한 본인처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왜 딸은 엄마 팔자 담고 아들은 아빠 팔자 담도 하지. 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답이 나왔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 혼자 사주를 보니까 이 남편자의 사주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부부는 개인점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점을 보는 거예요. 본인 혼자 사주를 넣는 게 아니라 남편 사주를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남편 사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조상에서 보면 본인 조상에서 보면 이 네 개 다 끌고 가라고 하는데 남편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세 개만 끌고 가라. 나머지 한 개는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찾아줄게. 다른 지역으로 찾아줄게. 그래야지 본인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근데 이 남편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조금 나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네 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조상이 본인 도와주는 것도 있고 남편 조상이 본인이 남편한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남편한테 잘하면은 남편 또한 본인을 좋아하겠지. 그러면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쪽에서도 내 남편이 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어. 그러면은 본인이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면 서로 조상이 서로를 생각해요. 어. 그러면은 같은 함 이제 뜻이 같아지게 되면은 자 우리는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대화를 좀 많이 해봐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남편의 칭찬도 더 해주고 어차피 자식이어서 살잖아. 근데 자식이 아빠 없으면은 좋아하겠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조금 서로 사랑을 많이 줘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이 내게 충분히 안고 가요. 아 그래요. 네. 사업적으로는 괜찮. 사업 문제 없어요. 남편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남편분 올해는요. 남편분 올해 대운처럼 보인다. 남편 나이가 어떻게 돼요? 81년생인데요. 원숭이 띠예요. 1월생이라 가지고 띠는 원숭이. 41살 맞네. 대운 맞네요. 나는 뭐 모르겠는데 대운처럼 들어왔거든요. 근데 41살로 저는 그 기운이 느껴져 가지고 예, 대운처럼 보여요, 남편이. 근데 혹시 남편한테 여자나 남편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을 줘요? 아, 근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사주를 봤는데 여자가 있다고 자꾸 가죠. 본인이 의심이 많잖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직원을 믿어야 되는데 본인이 직원을 의심하게 되면 본인 절대 못 커요. 그리고 본인이 올바른 가정의 기운이 행복한 기운이 돌아야지 본인 직원들도 본인 속썩이는 직원 안 들어온다고요. 두 분이 티격이 되게 되면은 직원이 이상한 직원 들어와요. 그 직원 하나 때문에 다른 직원들까지 박살난다고요. 이해가죠? 본인 의심병 고치세요. 내가 봤을 때 남편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바람 때문에 성격이 조금 이렇게 본인도 한 번씩 지랄갔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똑같잖아. 무슨 탓을 하는 거야. 둘이 똑같은데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주라고 서로. 나쁜 걸 보지 말고 잘하는 걸 봐요. 남편이 내가 내 기준에 봐서는 항상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오늘 이제 돌아가실 때는 그걸 다 버리고 남편이 잘하는 게 뭔지 내가 남편 잘하는데 못 봤던 건 뭔지 서로 장점을 먼저 찾아주면서 서로 칭찬을 해주라고요. 그리고 고맙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몰라봤네.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이 나는 먼저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되기 시작하면 아마 본인 사업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본인이 운이 떨어지더라도 본인 올해 운 그다지 좋진 않거든요. 근데 남편 쪽에서 운으로 본인이 사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 남편 없으면 본인 사업 망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잘해요 둘 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이 운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남편 나이도 모르고 대운인 것 같다 했잖아. 근데 대운 맞네요. 남편 조상님 본인 도와준데 본인이 남편 안 도와줘요. 그러면 그 말이 맞지. 네. 본인이 이 마음을 못 고치게 되면은 당연히 남편 쪽에서는 서운하지. 조상님이 서운해하면 남편도 서운해하지. 그러면 남편 딴 여자 눈 돌리겠지 뭐.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근데 바람 핀다. 그래 지금 본인 그냥 그 마음으로 봐서는 바람 필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그렇게 안 보여요. 왜? 점을 보러 왔다는 거는 내 기운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내 기운을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 나는 그런 점 잘 안 봅니다. 점을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의 올바르게 살아가게 점을 봐주는 거지. 나는 그런 점 잘 안 봐요. 노력하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점을 볼 때는 부부가 같이 와야 돼요. 신랑이 잘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본인이 예뻐 안 해주니까 안 좋아하겠지. 본인이 사랑을 많이 주면 남편 솔직히 본인 바라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본인 남편 안 바라봐줘요? 내가 봤을 때 남편은 본인 엄청 사랑하는데 본인 말이라면은 본인 사업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거는 남편이 본인 되게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난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문제예요. 아 그래요? 그냥 좀 안... 본인이 봤을 때 남편 답답하겠지. 네, 좀... 본인 기준에서 봤을 때 본인이 이렇게 어찌 보면 가장 역할을 하니까 그냥 콧대가 높은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본인 얼굴도 예뻐요. 내가 봤을 때 마음도 예뻐요. 근데 그 마음을 밖에다가 쓰지 내 집에다 안 쓰잖아. 맞아요. 그럼 노력해야지. 네. 밖에 쓸 거 내 집에다 쓰면은 밖에서는 알아서 본인한테 붙어요. 신랑이 밖에서 하는 사람 밥만 자기한테 달라고. 그건 똑같은 말 하잖아. 네. 본인 사주 하나만 넣어도 연결시켜서 남편 아무것도 안 넣어도 보인다고요. 근데 본인 아까 앉자마자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사업하죠 이랬잖아요. 아, 네. 맞죠. 그러니까 남편도 열등감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남자로서 남편이 있잖아. 네네. 본인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데 내 아내가 너무 이런데 돈에 얽매이고 한이 맺혀 있으니까 본인 부모님이 돈에 한 맺혀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본인 또한 돈에 한이 맺혀있으니까 남편은 본인 원하는 거 해주는 거라고요. 그 대신에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게 남편이야. 그 큰 사람을 갖다가 본인이 왜 무시를 해? 그러면 이 집 조상이 본인 쳐내요. 그러면 이혼한다고. 그럼 본인만 그래 떨어지거나 본인은 잘 살 수 있어요. 혼자 살아도. 그렇지만 같이 살잖아. 자식이 있잖아. 그럼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이해해보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남편이 사랑을 충족하게 받으면은 본인 자식한테 사랑 주자. 그럼 본인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사랑 받죠. 그러면은 남편하고 아기가 본인 너무 보고 싶어 해. 그럼 갑자기 놀러 가는 거야 또. 그럼 부부가 같이 일하면 되잖아. 같이 일하면 항상 볼 수 있잖아. 안 그래요? 맞아. 그래도 다음은 둘째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싫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데 어떻게 둘째가 생겨요? 어? 남편은 뭐, 아니, 뭐 이래 이기적이야, 저요? 옛날에 왜 우리 전쟁 시절에 왜 정신대 있죠, 정신대. 네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요새 시대 위안부 같은 그런 거. 딱 본인이 그냥 진짜 본인이 이기적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조금만 잘해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잘하려고. 그 본인 칭찬도 안 해주고. 아 맞아요. 왜 그러는 거야? 별로. 좀 예뻐해줘요. 남편은 본인 진짜 조금만 칭찬해줘도 막 기뻐 날뛰는 사람이에요. 애교도 많구만 남편이. 맞아요. 그럼 왜 그래? 상처가 있어요 지금. 본인 상처를 극하면 어떻게 캐라고. 남편 다 안다고요. 본인 상처를 남편이 알잖아. 네. 그러니까 남편도 화가 나면 이렇게 약간 막말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받아주니까 폭발하는 거잖아. 그렇죠. 평소엔 유하다고. 맞아요. 근데 본인이 왜 나는 솔직히 전 보면서 본인 뭐 그런 소리 나는 본인이 맞는 거라 생각해요. 본인이 오만 상상을 다 한다고. 오만 상상을. 그러니까 본인은 이할 거면은 혼자 살지 왜 결혼했어? 저도 그 생각 좀 해요. 저는 혼자 살. 근데 안 돼요. 자식이 있잖아. 그렇죠. 응? 그러면 지금부터 내 남편 잘 봐요. 정말 괜찮은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정인 대화로서 친분을 가지 이제 대화가 되고 나면은 남편도 본인 일을 이해를 할 거고 그럼 본인 둘째 가질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지금 남편하고 화합이 돼요. 아. 근데 어떻게 둘째를 가지냐. 그리고 남편 또한 본인 일을 다 알아야지. 본인은 본인 혼자 끼고 살락하잖아. 맞아요. 남편은 못한다고 단정 지어버리잖아.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맞죠? 아니야 잘 맞아. 이렇게 본인이 좀 내려놔요. 내려놓고 남편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주라고. 그래야 본인이 여기까지 다 설명해주길 바라는데 해줘. 아니 해줘야 알지. 남편도 아저씨 스타일이거든요. 생각해봐요. 본인이 빨리 성공하고 싶잖아. 네. 그럼 본인이 빨리 가르쳐줘야지. 근데 그게 본인 조상님이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냥 시키는데 뭐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이렇게 설명할 시간에 난 일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난 본인하고 말이 안 통한다. 아. 본인이 빨리 애를 가고 싶잖아. 그러면은 본인이 빨리 남편한테 일을 가르쳐 줘야지 애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왜 아까워해? 남편 남이냐? 그렇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늘부터 본인 모든 걸 남편한테 다 알려줘요. 자식 때문이라도 남편 관심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한 서운함도 좀 있죠. 그러니까 많지. 그게 제일 크지. 그러니까 본인을 도와주고 싶어 하니 본인이 기회를 안 주니까. 아 맞죠. 저를 되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을 본인이 주고 싶어. 남편이 정말 벌었어야 돼.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사랑 안 주고 칭찬해 주고 일 다 해요. 그리고 나눠요. 본인이 더 하지 말고 남편 주라고. 왜냐면 본인 애기 가져야 되잖아. 애기 가지게 되면 일을 남편이 다 도맡아야 된다고. 그리고 남편 영업 잘해요. 말 잘한다고. 사람 간에 이렇게 대화 잘한다고요. 본인 틱틱거리지만 남편 다 참고 해요. 맞아요.